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그 영화관들은 이제 문을 열었죠. 5일부터 뉴욕시 영화관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다 연 건 아니죠? 다 열었어요. 다 열었어요? 네. 영화관은 다 가능합니다. 그 대신 영화관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요.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.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영화관의 상영관들이 이제 여러 개 있죠. 그 상영관 수용 인원이 25%를 넘지 않아야 돼요. 4분의 1 정도니까 아마 이제 지정을 하겠죠. 좌석들을 좀 떨어져 앉을 그쵸. 수 있게끔. 이렇게 되고 최대 5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근데 사실 극장에서는 뭐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 웃음소리 같이 들으면서 막 보는 그 재미잖아요. 근데 음식 먹을 수는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 대신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수를 먹을 동안은 잠깐 벗어도 되지만 그걸 먹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마스크는 착용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럼 마스크 벗고 싶으면 계속 뭘 먹어야 되네요. 그렇죠. 영화 끝날 때까지 먹고 있으면 되겠다고. 그 다음에 영화관들은 그런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 정화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아직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관 직원들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을까. 그런 네.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계속해서 이제 관객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니까. 가실 거예요? 저도 가고 싶어요. 진짜 오랜만에 1년 동안을 못 봤잖아요. 그래 극장들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이 모르겠어요. 그요그 그 개봉한 영화들 보니까 되게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들 많이 나왔더라고요. 예, 네, 뭐 톰앤제리 뭐 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더우먼도 나왔고 예.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면. 그러니까요. 근데 아이들 좋아하겠어요. 데리고 가기에 조금 아직은 아닐까 막 이게 걱정이 되시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영화들 뭐 이렇게 밖에서 오랜만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 근데 백신 접종 가면 될 것 같아요. 백신 접종하고 네, 코로나 네, 테스트도 네. 하고 그렇죠. 영화가 또 집에서 휴대전화로 보는 거라 맞아요. 또 가서 보는 거라 다르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이제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고요. 뉴욕주는 그러니까 계속 영화관 문을 열어왔어요. 어 그랬어요? 네. 이 뉴욕 시리만 클로즈 된 거였어요. 아~ 네. 그래서 이제 뉴욕 주는 계속해서 해왔고 이번에 뉴욕 시리가 영화관 문을 연 거고 이제 뉴욕 주 전체적으로 문을 여는 게 당구장입니다. 네, 당구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구장 영업도 재개가 됐어요. 당구장 영업은 원래 뉴욕시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35%, 그다음에 뉴욕 주의 경우에는 50%까지가 이제 입장이 가능하잖아요. 요 조건만 만족을 하면은 당구장 영업도 가능해집니다.